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의 위성 가운데 가장 큰 유로파에서 수중기 발산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허블 망원경을 통해 유로파에서 수중기 발산 흔적을 찾았으며 이것이 바다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할 단서라고 밝혔습니다. 유로파는 그동안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으며 지난 2013년엔 위성 남반구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